요새는 별마저 잠이 들고 나서야 집에 들어오시고 해가 떠 있어도 도무지 않으시니 혹여 말 못할 고민이라도 있으신지요? 내 바쁜 국사 탓에 아랑을 보지 못하니 어찌 웃을 수가 있겠소. 그것이 진정 하고 싶은 말씀이세요? 아랑, 실은 어젯밤 꿈속에 화창한 봄날 나 죽어 민들레꽃이 되었소. 민들레꽃이가 바람을 날려 사라질까 두렵소. 그럼 내가 나비가 되어 당신을 찾아가면 되지요. 그럼 거센 바람에 나비가 날지 못하면 어떡하오? 그럼 그땐 내가 푸른 하늘이 되면 되지. 그대가 어디 있든 그곳이 나의 품일 수 있게. 그러면 되겠네. 벌써 말이 말이야. 예! 그래. 예! 그래. 아침 수련해야지. 아, 단도 수련! 하! 단도선을 벗으면 다 끝냈구나. 예! 그럼 칼을 날카롭게 갈아줘야 돼. 날카롭게! 무서워! 아. 조심해! 예! 자, 그럼 다음은 뭐가 있을까? 사하나, 그럼 말을 타고 산을 한 바퀴 둘러보고 오는 것은 어떠냐? 세 바퀴 돌고 오자. 사나, 이런 시국에는 이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떼고도 말을 탈 수 있어야만 한다. 조금... 아니, 지금 당장 다녀오라. 사나, 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지나 선한 무에만 생각해야만 한다. 알겠느냐, 사나? 예! 그래, 네가 내 나이가 된다면 나보다 더 출중한 무인이 됐을 것이야. 그만, 그만. 난 너를 믿는다, 알지? 예! 그래! 예! 그래! 예! 가봐야지. 아, 예. 사하나, 조심히 다녀오거라. 예! 우리 사람들 다 좋은데 눈치를 좀 가르쳐야겠어. 여보, 사안이가 갔소. 우리 시국이 안정되게 동이 트는 마을로 가서 한해 보내봅시다. 국사는 어쩌시구나. 그것도 다 잊읍시다. 한 번도 사랑에 빠져보지 않은 자만이 날 체크할 수 있겠지.